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미래 기술들이 모두 현실이 되어 있겠죠? 미래는 말이죠. 로봇들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분야에 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요? 로봇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제조 생산 분야죠. 지금의 거대한 산업용 로봇 대신 작고 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유연한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거예요. 그래서 생산활동이 더 민첩해지고 유연해지면서 고객 맞춤형 상품의 생산이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대규모 생산 공장이 아니라 물건이 필요한 곳에서도 바로바로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도 있겠죠. 로봇의 활용은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기대되죠. 호텔, 병원, 레스토랑, 공항 등을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 로봇의 보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한 피자 매장에 주문과 결제를 담당하는 로봇 점원이 배치된다고 해요. 아, 그 로봇 알고 있어요. 일본의 한 기업이 개발한 페퍼라는 로봇인데 2015년 공식 판매 첫날 1분 만에 1,000대가 완판되었던 어마어마한 기록을 갖고 있다지 뭐예요. 로봇 페퍼는 서비스업을 겨냥해 만든 감정인식 로봇이에요. 시각, 청각, 촉각 센서를 통해 사람의 기분을 파악한 뒤 대화를 나누고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니 참 대단한 로봇이죠. 정말 머지않아 친절한 로봇 점원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로봇도 인기를 끌고 있죠. 일본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간병 전문 로봇 파르로가 있는데요. 혼자 있는 노인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말동무가 돼주고 더불어 우울증 치료와 함께 치매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좀 더 전문적인 치료 영역에서 로봇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도 로봇을 이용한 수술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손보다 뛰어난 정밀도를 가진 로봇 수술은 다른 신체 조직을 다치게 하지 않고 수술을 해내는 장점이 있죠. 로봇만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원격 조종으로 수술을 하거나 간호사 없이 로봇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어요. 치료를 위한 초소형 로봇도 있죠. 사람이 탄 잠수정이 혈관을 지나가며 레이저로 막힌 곳을 뚫는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실제로 혈관 속을 타고 다니면서 병변을 관찰하거나 제거하고 몸속의 병원균 모양을 나노센서를 통해 감지하죠. 그리고 목표물을 찾아 약물을 쏴 병원균을 파괴하는 마이크로 로봇이나 나노봇도 이제 머지않아 현실화될 거라고요. 어머어머, 웬만한 수술은 외부에 상처를 하나도 내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기술이 더 있죠. 그중 하나가 바이오 센서예요. 바이오 센서라면 인간의 세포 조직과 기계가 결합된 기술이잖아요? 맞아요. 바이오 센서를 인체에 이식하거나 복용하면 환자와 의사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건 물론이고 실생활에서도 편리하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바이오 센서만큼이나 3D 프린팅도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 같아요. 체외에서 유전자를 교정한 후 3차원 세포 프린팅으로 원하는 조직이나 장기를 제작해 재생하는 기술이거든요. 난치병이나 유전성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를 한다고 해도 미래에 고치지 못할 병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땐 미래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인체 냉동 보존술이죠. 치료법을 찾지 못한 불치병 환자들을 냉동 상태로 보존해서 미래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난해 중국의 유명 작가가 췌장암 말기에 걸려 중국인 최초로 냉동 인간이 되었다던데요. 그녀는 치료제가 개발될 날을 고대하며 50년간 잠들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사람을 냉동 보관하려면 영하 72도의 냉동 장치에 사람을 넣고 전신에서 혈액을 뽑아내야 해요. 그 다음 혈액을 대신할 식염수, 또
또는 냉동 생명 보존액을 주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냉동 처리가 완료된 사람은 영하 196도의 액체질소 속에 넣어 보관하게 되죠. 현재 기술로는 인체 냉동 보존술이 완벽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요. 하지만 미래엔 신체 조직의 손상 없이 냉동 인간을 온전히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죠? 아직은 미완이지만 한 걸음씩 향해가는 미래 기술. 그 끝에서 만나볼 미래 우리 모습이 기대되네요. 모든 미래 기술들이 우리에게 완벽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건 아니죠. 앞서 본 인체 냉동 보존술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냉동 보존을 위해 체내에 주입해준 액체가 얼어붙으면 세포 구조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약 정말 냉동 인간 부활이 가능하다면 인체의 장기를 사고파는 일이 성행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한 죄책감이나 징벌조차 완화될 수밖에 없어 인간의 존엄성이 문제받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이런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기술이 또 하나 있잖아요. 바로 인간 복제예요. 인간 복제는 인간의 체세포를 떼어내어 이를 착상시키는 방법으로 유전적으로 동일한 또 다른 인간을 만드는 것을 말하죠. 몸에서 떨어진 세포 하나로도 자신과 유전 형질이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대량 복제하여 상품화하거나 폭군을 복제하여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계적 범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인지 인간 복제는 왠지 먼 미래 일이나 남의 일처럼 별로 실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마 이 일은 공감이 될걸요? 바로 사생활 침해죠. 요즘에도 쉽게 볼 수 있는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드론에 탑재되는 고해상도 카메라는 실시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데 조작 중 실수 혹은 고의로 드론이 일반 가정집이나 호텔 등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날아간다면 피해를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연예인의 파파라치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2014년 팝 가수 리안나의 저택과 배우 앤 해서웨이의 비공개 결혼식 등이 드론에 찍혀 대중에 알려졌죠. 이런 일들로 미 테네시주와 위스콘신주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곳에서는 드론 촬영을 일절 금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드론만 막는다고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미래는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물 인터넷으로 구현된 초연결 사회는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개인정보는 공유되어버릴 위험성이 있는 거죠. 사물 인터넷의 보안 문제는 단순한 정보 유출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해요. 지난해 산업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어질 수 있는 연관 산업 피해 규모를 가정해봤는데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화학제품, 전기, 전자기기 등 관련 산업까지 피해가 이어져 약 24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니 말이에요. 돈으로 입는 피해는 그나마 낮죠.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헬스케어나 스마트카 등의 보안 피해가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명 위협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대학에선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카 세대를 해킹하는 시연을 벌여 10km 거리 밖에 있는 차를 스마트폰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면서요. 운전자가 타고 있는 실제 상황이었다면 위험천만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게 또 있죠. 바로 지구 밖에요. 지구 밖이라면 우주에 널려 있는 우주 쓰레기죠. 우주 쓰레기는 인공위성, 로켓 등 지구에서 쏘아올린 물체가 수명이 다해 폐기된 채 우주 공간을 떠돌거나 폭발이나 충돌 등 부서지면서 생긴 파편이죠. 현재 지구 주위에는
6,300톤이나 되는 우주 쓰레기가 돌아다니고 있대요. 아니, 이렇게나 많아요? 아나, 정말, 정말 화가 나네요. 지표면까지 떨어지는 물체 수도 수백만 개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이거 불안해서 살겠냐고요. 실제로 2013년에는 위성잔해 30여 개가 호주 서쪽 해안부터 남극을 거쳐 칠레와 멕시코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떨어지기도 했었죠. 다행히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이라 괜찮았지만 만에 하나를 생각한다면 아찔하죠. 위성 파편에 사람이 맞을 확률이 1조 분의 1로 극히 희박하지만 갈수록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미래엔 더 많은 위성들을 우주로 띄워 올리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어디로 떨어질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만큼 불안감은 배가 될 수밖에 없죠. 역시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위험 요소를 먼저 고민하고 그에 필요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미래 기술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에 달려 있겠죠. 지난 2월 골프 로봇 앤드릭이 16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해 화제가 된 거 알아요? 프로골퍼도 평생 한 번 하기 힘들다는 홀인원을 로봇이 고작 5차례의 샷만에 가뿐히 해내다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프로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약 3천분의 1이라는데 대단하죠. 2013년 벨기에에서 선보인 배드민턴 로봇은 어떻고요? 이 로봇은 한 팔로 인간의 스매싱을 거침없이 받아냈다고요. 이런 결과를 보고 있자면 왠지 인간이 기계에 무릎을 꿇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 않아요? 바둑기사 이세돌과 대결했던 알파고만 해도 대국에서 무한에 가깝던 경우의 수를 확률적으로 계산해내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불리던 직관마저 딥러닝이라는 스스로 인지, 추론, 판단하는 기술로 흉내냈잖아요. 인공지능은 우리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기계의 인류 지배가 단지 SF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경고는 계속돼 왔죠. 2013년 10월, 머스크는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잖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 전초전이 시작된 걸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지난 2월 열린 미 과학지능협회 연례 회의에서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직업군을 넘볼 것이며 향후 25년에서 30년 내 전 세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대요. 사실 과거에도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은 늘 고민거리긴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군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건가요?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 배달원, 신문 배달원 등 배달업이었어요. 그 이유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드론 때문이죠. 아, 드론으로 배달 일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렇죠. 드론 택배가 상용화될 경우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한 지 30분 만에 집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주문한 피자도 배달원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최근에도 영국의 드론 전문 업체는 아이스크림 드론 배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서객이 해변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당분간은 법적인 문제와 규제가 있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배달부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군도 사라질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금융권 종사자로 은행의 창구 직원이나 보험 사무원은 대체될 수 있는 직업에 꼽혔더라고요. 투자 금액, 수익률 등 숫자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자리 잡기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실제로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로봇이 펀드 매니저, 자산 관리사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 어드바이저가 선보여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적은 인건비로
사람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딱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미래은행엔 로봇 은행원들만 가득한 거 아닐까요? 인간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는 것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익한 발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이 참 서글퍼지네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 요소 요소에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다 보면 인간과 인간의 직접 교류도 적어지겠죠? 뭐 가는 곳마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사회적 분열이나 개인의 고립, 소외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맞아요. 사회가 기계화될수록 인간성 또한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멀어져 인간미가 적어지게 되고 꼭 지켜야 할 정부 윤리를 망각하거나 가치관이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불안, 고독,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 중독, 자살, 범죄율의 급증과 같은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꼭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 기술 발전을 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일단 저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람들의 실수를 보완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기술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게 좋고 기술이 워낙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을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지켜보는 그러한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사람의 실수를 보완하고 도와주는 기술이 필요한 만큼 미래를 지켜보는 우리의 자세도 중요하겠죠. 그래도 기왕 다가올 미래 사회라면 좀 더 즐겁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순 없을까요? 즐거움을 느끼는 데는 가상현실만한 게 없죠. 가상현실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기술이죠. 현재 가상현실은 개인적으로 혼자 이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미래에는 소셜 기능이 중요한 기능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시공간의 제약을 넘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기분이겠죠. 가상현실과 유사한 기술로 증강현실 기술도 있잖아요. 현재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활용될 만큼 대중화된 상태죠.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지도 검색, 위치 검색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증강현실에 포함돼요. 증강현실은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우리 실생활에 접목시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면서요. 예를 들어 사람의 옷 정보를 바로 확인해 구매할 수 있으며 행선지를 찾거나 친구를 찾을 때에도 사용자 시선에 맞춰 증강현실 정보를 생성시킬 수 있죠. 쇼핑몰에 적용시키면 유용하게 쓰이겠어요. 쇼핑을 가면 그 사용자의 연령, 취향, 성별 등을 인지해 적합한 브랜드나 아이템을 증강현실 기술로 안내하는 거죠. 음식점에서는 활용 가능해요. 상점 내 의자나 테이블에서 심박수와 칼로리 등 구매자의 당일 컨디션을 파악해 메뉴를 추천하고 음식 섭취 후 주의사항이나 추천 운동 등을 알려주거나 할인 및 쿠폰 서비스도 알려줄 수 있죠. 가상 공간 말고 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운전하지 않고 직접 드라이브를 즐긴다면 어떨까요? 자율주행 자동차로 말이죠. 자율주행차라면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운전자가 브레이크, 핸들, 가속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차가 개발되어 시험 운행 중인데요. 봐요, 봐요. 운전자가 브레이크, 핸들, 가속페달을 제어하지 않아도
자동차 자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잖아요. 센서스로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종합해서 그러한 환경을 주행 환경을 인식을 하고 인식하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하에서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그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하도록 차량을 이제 엔진이나 브레이크나 조향 장치를 직접 제어해서 그렇게 차량이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걸 연구하는 겁니다.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자동차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운전자를 능동적으로 보호하는 첨단 안전 기능이 향후 5년간 빠르게 개발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라고 하네요. 자율주행 자동차만 있다면 운전자가 필요하여 졸음운전의 위험성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또 자율주행 자동차에 내장된 컴퓨터가 다른 차와 소통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도 있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운전자가 이동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효율적인 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휴식이나 생산적 활동의 시간이 될 수 있죠. 미국의 경우 하루 50분의 자유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됐다고 해요. 하루빨리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편안하게 달려보고 싶네요. 미래 기술이 완벽하진 않겠죠. 하지만 부족한 점을 조금씩 보완하고 닥쳐올 문제에 대해 우리가 미리 대비만 잘한다면 다가올 미래가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요?